1, 2, 3, 4. 7, 8. 안녕하십니까, 프리즘의 임지혜입니다. 저희가 이제 워밍업을 끝내고 춤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잠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박자 개념 앤 리듬.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챕터 박자예요. 비트, 템포라고도 하죠. 보통 1, 2, 3, 4, 5, 6, 7, 8 이거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이 박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해요. 필수 밑줄 쫙. 앞으로 우리가 춤을 설명할 때 더 이해가 쉽고 빠를 뿐 아니라 모든 음악에는 박자가 있죠. 그리고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중요 왕중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박자는 끝내고 갑시다. 아시겠죠? 특히나 몸치 박치이신 분들은 더더욱. 자, 그럼 렛츠 고. 여러분, 4분의 4박자 들어보셨죠? 모든 음악에는 박자라는 게 있어서 그 박자에 맞춰 비트와 멜로디들이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음악은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2, 3, 4. 이 네 박자를 두 배 해서 보통 여덟 박자까지 셉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끝. 자, 그럼 음악에 한번 세볼까요? 저처럼 손을 움직이면서 같이 해볼 거예요. 제가 5, 6, 시작 하면 가는 겁니다. 느리게 할 거예요. 5, 6, 시작. 1, 2, 3, 4, 5, 6, 7, 8. 좋아요. 이렇게 1부터 A까지 A 카운트라고 하고 이 A 카운트를 묶어서 1-8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1-8은 A 카운트, 즉 1, 2, 3, 4, 5, 6, 7, 8. 그렇다면 2-8은 몇 카운트일까요? 맞아요. 1부터 A까지 두 번 반복해서 총 16카운트예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우리 이 2-8을 음악에 맞춰서 같이 세볼까요? 음악 주세요. 5, 6, 시작.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2-8의 2배, 4-8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8까지 되겠죠? 자, 이번에도 음악에 맞춰서 Let's go! 5, 6, 시작! 지금까지 센 1부터 A까지 숫자를 정박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박자를 센 거예요. Got it? 그럼 다음 M박자로 넘어가 봅시다. M박자가 뭐냐, 뭐 식이냐. 자, 여기 집중. 정박자와 정박자 사이에는 엇박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M박자라고 해요. N이라고 해요. 자, 다시
원과 투 사이, 투와 쓰리 사이가 N, N, N. 그래서 N박까지 다 세게 되면은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간단하죠? 음악 주세요. 5, 6, 시작. 1, N, 2. Good job.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이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이렇게 셀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박자들을 통해 춤 동작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밑줄이었죠? 그리고 이 박자로 리듬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챕터, 리듬! 앞에 것들을 이해하셨다면 리듬에 대해서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리듬이란 일정한 박자나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 박자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크게 다운 리듬, 업 리듬 두 가지만 가져갈게요. 그러면 어떤 게 다운 리듬이고 어떤 게 업 리듬인가요? 했을 때 이제 박자가 중요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집중.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이 다운, N이 업이면 다운 리듬, 원이 업, N이 다운이면 업 리듬. 간단하죠? 아닌가? 우리 아까처럼 간단하게 손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해볼 건데 이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손을 내리면 다운, 올리면 업이에요. 제가 말로 먼저 같이 해드릴게요. 다운 리듬부터 5, 6, 시작!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그 다음 업 리듬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좋아요. 이 기세를 몰아 음악에 같이 해볼게요. 큐! 다운리듬 먼저입니다. 준비! 5, 6, 시작!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다음! 업리듬! 준비! 잘 따라왔어요? 틀렸어요? 아, 괜찮아요. 너무 뿌듯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간단히 해본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이 몸으로 이런 다운 리듬, 업 리듬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Understand?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박자 개념과 리듬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여러분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왜냐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니까요. 아니면 영상 처음으로 가서 반복 시청 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3편 박자 개념과 리듬도 클리어. 그럼 다음 4편 바운스 바운스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